여승이라고 하는 씨 혹시 아세요? 아, 유명하시죠? 하르라니. 나들레라. 아, 그거는 숨으로 가. 숨으로. 아, 그 얼핏 했는데. 하르라니에서 하르라니. 우리 고지훈 씨죠, 그거.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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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좀 읽어 볼 수 없을까요? 요걸로 읽으시면 돼요. 왜 컴퓨터 자료를 찾으십니까? 요 원본인. 와. 네. 여기서 읽으시면 되죠. 야, 이게 한자가 있어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이게 놀리시는 거야?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본인 잘난 척을. 네. 시켰는데 못 읽으면 또 무슨 낭패야. 네, 양보하겠습니다. 예.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 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꽁도 섭게 울은 슬픈 날이었다. 산절의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한 편의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우연히 여승을 만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합장하고. 근데 옛날 어디서 본 듯해. 그러면서 이제 회상이 되는 거예요. 평안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 옥수수 한번 산 적 있지. 남편은 나갔어. 어디로요? 금광 찾아. 아까 금전판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딸도 무덤으로 간 것 같아. 그래서 눈물처럼 머리오리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제 드디어 여승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 백석 씨의 한 특징이 시 안에 어떤 이렇게 스토리를 담아요. 근데 아주 뭐 소설처럼 쓰는 건 아니에요. 스토리가 주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길게 쓰지도 않으면서 그걸 압축적으로 탁 하면은 담백해. 더 큰 그 감동이 오잖아요. 이게 백석의 시세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페이지 더 넘겨볼 수 있어요. 여기 여운한 골족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운한 골족? 여운한 골짜기의 그 패밀리. 아, 여운한 골의 족?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설날 때 다 모였는데 뭐 하나? 하는 그